네. 그럼 이제 이거 풀 쓰는 동안요, 우리는 네. 이제 할 일이 있어요. 네, 뭘 할까요? 네, 그럼 믹서기에 이제 갈아야 되니까요. 네. 믹서... 가는 건 또 제가 전문이에요. 네. 뭘 갈까? 배. 네, 배를요 이렇게 해서 배도 배는 네. 이제 왜 이렇게 넣느냐면요, 갈아서 넣느냐면 배를 그 끓이면 네. 그 시원한 맛이 덜해요. 그래서 배만 따로 빼놓고 네네네. 배 껍데기는요? 아, 껍질 때 넣어요. 아, 껍질도 다 네. 같이 갈아요? 원래 네. 그 아니 이 과일은요 네. 그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아요. 근데 이제 드시기가 그래서 그러거든요. 이것도 얇게 좀 썰어가지고 네. 여기 넣으면 좋게. 되죠? 네. 믹서기에 갈으라고요. 네, 네. 믹서기에 그리고 네. 이제 설탕. 요게 아마 커피 잔으로 한 컵 종이컵으로 네.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요. 네네. 그거를 이제 넣으시고. 네. 그리고 여기는 소금. 소금도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? 네, 동량. 왜냐면 무김 설탕과 소금을 같은 비율로. 1:1. 네,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거예요. 고춧가루는 요만큼이면 종이컵으로는 한 3분의 1 정도? 4분의 1. 4분의 1. 4분의 1 정도. 그런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렇죠? 제가 눈이 자예요. 네, 요거는 네. 이제 그리고 이거는요. 이제 그 고추. 네. 엑기스. 진액. 고추 네. 진액이 고추 있어요. 고추 진액이에요? 진액이에요. 이제 가을에 고추 네. 진액을 만들어 놨다가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절에서는 물김치에 그 빨간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이게 텁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고추 진액을 이제 사용을 해요. 그러면 네. 저희 집엔 고추 진액 없는데 뭐 넣어요? 매실 넣어도 돼요. 아, 다 매실. 그 대신 없으면 매실. 없으면 청양고추를 한 5개 정도 네. 그 가르셔 가지고 이제 치댈 때 네. 같이 하시면 돼요. 아. 고추 진액 반 컵도 넣어 주세요.